대전 가시는 길이에요. 하이패스 지나서 2차로를 쭉 갑니다. 근데 큰 트럭이 있어요. 이 트럭하고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차선을 좀 물었네? 깜빡이 켜지 않고. 자, 저큰 트럭을 지나칩니다. 트럭도 조금씩 움직이네요. 나는 2차로를 똑바로 가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앞장섰어요. 저 트럭에 앞으로 들어갔고요. 3차로에서 들어오는 차도 신경 써야죠. 아이고, 아, 여기 또 합류 지점인가 보다. 자, 나는 계속해서 2차로 가고 있습니다. 저 3차로 차 이쪽에 신경 쓰고 있죠. 네, 그런데 쭉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허! 구지지, 구지지, 구지지기. 네,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요. 나는 똑바로 가고 있는데 이 차가 여기서 뒤에서 벅 참나. 저는요, 그냥 제 차로 똑바로 가고 있었어요. 똑바로. 근데 저큰 트럭이 그냥 우지지. 그런데, 아, 저큰 트럭은요, 예, 자기 잘못 인정 못 한대요. 자기도 피해자래요. 동시 차로 변경이래요. 무슨 동시 차로 변경이야? 아이고, 나는 그냥 똑바로 왔는데 그 차가 들어오면서 날못본 거죠. 사각지대에 나를 못본 거죠. 저는 처음부터 쭉 끝까지 갔어. 상대 깜빡이 켰으면 제가 그래도 신경 썼을 텐데 깜빡이도 없이 그냥 밀고 오면서. 근데 백대빵은 아니랍니다. 인정 못 한답니다. 답답합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백대빵입니까? 블박쳐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100% 1번을 택하셨습니다. 백대빵. 예. 그렇죠. 아, 나는 또 똑바로 가고 있었는데 그 차가 앞으로 들어올 때 내가 그렇다 뭐 내가 일부러 양보 안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상대 차가 머리를 조금 뒤밀고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 여기서요.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양보해 줘야 될까요? 저차 들어오려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쭉 가는 거죠. 쭉 가서 저차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저차 이제 앞으로 간 거죠? 그럼 저 차가 들어올 때 옆을 보면서 들어와야죠. 예, 나는 똑바로 가고 있었는데. 근데 마지막에 가서 여기 요차 신경 쓰고 있는데. 우지직? 예, 이렇게요. 내가 뒤에까지 신경 쓸순 없죠. 그래서 백대빵이 오라 보입니다. 네, 백대빵이 오라 보이는데요. 근데 처음에 트럭이 차선 물고 있을 때, 아, 옆에 지나가서 빵좀 해주지. 빵! 나 옆에 가고 있어요. 라고 존재를 알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블박차한테 20% 정도 있다고 보는 그런 판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난저 지붕이 여기에요. 여기 한 2m 되죠? 근데 여기는 운전석이 저 위에 있어요. 아이고, 운전석이 이 위에 있어요. 그럼 사람 저 위에 있잖아요. 아, 높은 데 계시면은 똑바로 갈 때는 앞만 보더라도 옆으로 들어올 때는 옆에 좀 봐야죠. 예, 이런 경우는 아, 이 차에게 잘못이 있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겠죠.